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힘이 센 뚜루루 뚜루 아빠 상어 뚜루루 뚜루 이분은 맞았어요. 자, 이거 뭐 빌보드를 휩쓴 아주 핫한 노래죠. 상어가족. 자, 오늘의 내부자도 아주 핫한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특보단장이자 전략통으로 통하는 민주당의 아빠 상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뚜루루 뚜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병두입니다. 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내부자 셀프 소개 코너가 있는데요. 사실 흥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병두 뚜루루 뚜루 네. 의원님께서 조금 살려주십사 하는데요.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삼행시 한번 살려주시죠. 저희가 운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민. 민. 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영어 삼행시로 바꿔요. 영어 삼행시요. 예. B D 민. 아, B D 민. 자, 그럼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B D 민으로 예. B. Beautiful. D. Dream. 민. Maker. 메이커. Beautiful Dream Maker. 제가 정치는 우리 외부자들처럼 정치가 사람에게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뷰티풀 드림을 갖다가 주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유도를 해주 다시 한번 유도를 해주 해주시죠. 네. B. Big. D. D. Data. M. Maker. Big Data Maker. 네. 여전히 네. 재미는 별로 없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사실은 그 예. 2003년에 네.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신문사 정치부장을 했었거든요. 아, 두 분이 정치부장을 네. 같이. 저는 98년, 99년 국회 팀장 같이 하고 네. 그다음에 또 2003년 이때 정치부장 했던 서로 호흡도 잘 맞았고 또 시대를 읽는 어떤 눈도 비슷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했던 기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한 3개월쯤 뒤로 알고 있는데 출마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저희가 기회를 좀 드릴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정치인을 네 가지로 분류했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러메이커, 법을 만드는 사람. 사실 이게 본질이죠. 두 번째는 아지테이터, 애드버타이저, 그러니까 자기 선전하는 사람. 세 번째는 스펙테이터, 이제 관망자.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네 번째는 릴럭턴트. 한국말로 번역하면 생계형. 굳이 뭐 내가 뭐 대충 돌아가는 형사나 보고 말지. 근데 정말 러메이커의 시대를 만들고 싶어요. 한국 정치에는 러메이커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상당히 차원 높게 출마 선언을 하시는데. 글쎄 말입니다. 최초로 출마 선언을 하시는 거죠? 언론에서는? 네. 그렇지. 강력한 입담의 아빠 상어 민병두 의원과 함께하는 외부자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는 정치 정글을 정말 실감나게 합니다. 가장 파이팅 넘치는 후보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는 황교안 전 총리를 향해서 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예, 그런 모양새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력한 변수죠, 아주. 황교안 그 전 총리가 입당한 이후 당권 행보를 이제 이어가니까 뭐라고 했냐면 뒷방에 앉아 대통령 노래를 즐겼던 사람이 이제야 안방을 차지하겠다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는지 생각해봐라. 라고 생각해. 너 뭐했어 이 얘기죠. 두 번째로는 또 30일 본인 이제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원래는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었다. 근데 정치 경력도 전혀 없는 탄핵 총리가 등장하니까 탄핵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왔다. 네. 이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황 총리의 그 병역 면제 사유 있지 않습니까? 왜 만성 단마진 뭐 그 전설에 그 부분을 갖다 건드리면서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검증 없는 인재 영입은 당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 날마다 자고 일어나 하나씩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리얼미터에서
그 1월 마지막 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17.1%,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15.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한 거죠, 황 전 총리가. 뭐 현실적으로 보면 그 책임 당원들 뭐 꼭 그렇게 압도적 우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홍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 그래도 당대표를 두 번이나 했고 대선 후보를 했고 PK 쪽에서는 또 계속되는 그 지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공격을 하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그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만 그것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뭐 아직은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뭐 그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건 뭐 틀림없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금 황 전 총리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선거 전략을 보면 황 전 총리는 1등 전략을 그냥 잘하고 있어요. 1등은 상대 당을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소위 반문연대 전략을 그렇죠? 세우고 있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겠다. 뭐 이제 이런 전략이고. 홍준표 대표는 이제 상대 후보를 2등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선거 전략이 상대 후보인 황교안 전 총리를 오히려 더 부각시키는. 그 뭐 요즘엔 황풍 또 이렇게 이른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쪽에서 황풍이라고 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갖다 반대하는 쪽에서 이제 황사, 황사라고 하죠.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예. 그것조차도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네가티브고 의도하지 않은 2등 전략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전에 듣기로는 민 의원님과 황 전 총리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인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스토리를 봤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아, 좀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답답했어요. 아니.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중대 총무까지 다 1년 선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을 잘 알죠. 근데 이분은 그야말로 종교인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전도사 자격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 공부하고. 신학대학 또. 나오셔서.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한 걸 보면 사실 MB의 어떤 벤치마킹을 많이 한 거죠. MB가 서울시장을 그만둔 다음에 한 2년여를 갔다가 사실 전국의 중경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전도사가 되어주시오 하고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제 지금 시대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네. 지금 원래 우파 정당이 다 이제 어려워진 게 신자유주의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이 뉴라이트라는 걸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다고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표방할 게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트럼피스트 트럼피즘을 갖다 이제 본받아가는 거 아니야? 막말러 레드온 같은 막말러가 한편에서는 득세하는 거죠. 그러면 이 황교안 총리는 그 장로 같은 엄숙함 그래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데 이건 전혀 지금 다른 모습인 거예요. 이 두 얼굴이 잘 연상이 안 돼요. 본인은 혹시 조언 안 했어요? 저는 황교안 총리하고 이렇게 편하게 뭐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갖다가 하긴 합니다만 정치 얘기를 갖다가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다만 지난해 12월 달에 어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도 오랜만에 보니까 한번 술자리 같이 하자고 해서 올해 1월 7일 날 약속을 잡아놨어요. 근데 1월 6일 날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밤 9시에. 정말 미안한데 내일 약속을 연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하시죠. 속으로 아 양반 출마하는구나. 그렇지만 뭐 그렇게 갑자기 뭐 약속을 연기할 정도로 예, 그렇게 급한 일이 있을 순 없잖아요. 다 출마하는구나. 자, 황교안 전 총리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이렇게 다소 거친 비판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냈습니다. 젊었을 때 같이 일했던 좋은 인연이다. 홍 전 대표 아들 이름도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친분을 언급하면서 약간 이제 비켜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두 분 사회 초년생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라고 하죠. 그게 예. 응답하라 1985인데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보다 나이가 3살이 많은데요. 황교안 사법연수원 13기고요. 그다음 홍준표
전 대표가 14기입니다. 근데 둘 다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요. 1년 4개월을 옆방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검사가 거긴 딱 4명뿐이라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달라갖고 지청하고 지원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던 시대에서 지금은 큰일 나죠. 판사하고 검사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 그렇죠. 한 번은 지청장에 우리 판사들을 갖다 불러서 밥을 먹고 한 번은 지원장에 검사들 불러서 밥을 먹었는데 뭐 다 합쳐봤자 8명, 9명이었던 시대죠. 홍판표 검사였죠. 그렇죠. 그 이제 홍판표 검사가 처음 와서 이제 부임 인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지원장 되신 분이 자네는 검사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 판자냐.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이름을 적절한 이름을 봐줄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고대 동기들하고 고시 동기들은 홍판표가 이민을 갔거나 뭐 어디 검사를 갖다 그만뒀거나 무슨 사고를 당했나 보다. 왜냐하면 연말에 이 없으니까. 검찰 인사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홍판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그 뭐 모래시계 전 하여간 광주에서 좀 이렇게 조폭들하고 한참 싸워서 이렇게 이름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아 그 홍판표가 홍준표를 개명을 했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미지에 비해서는 좀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죠? 황교안 전 총리는 공안통 검사였잖아요. 전형적인 공안통. 네. 뭐 별명이 미스터 국보법 아니세요? 미스터 국가보안법?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또 뭐 임수경 씨 방북 미리꾸 사건 뭐 이런 거를 굵직한 공안 사건을 쭉 했었고. 근데 이제 반면에 홍준표 전 대표는 검사 시절에 강력부 검사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슬롯머신 대부 뭐 이런 거 조사하면서 박철원 씨 구속하고 이건계 검사장 구속하고 막 이러면서 이름을 날렸다. 근데 이 황교안 총리는 그 공안부 검사를 계속하면 공안 사건이라는 게 이게 이제 뭐 간첩 잡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증거가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해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고. 근데 이제 반면에 강력부 검사, 조폭 상대하는 검사 그런 사건들은 그렇게 꼼꼼함보다는 이제 막 밀어붙이는 이제 이런 저돌적인 그런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정치에 들어와서 이 두 분의 성격이 이제 지금도 좀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면을 좀 어떻게 다를지 보는 게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의 그 책임 당원의 구성이 전보다 훨씬 더 그 순도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하고 분당되면서 그 약간 말하자면 개혁적 성향의 분들이 또 많이 따라 나갔다고요. 더욱더 과거 민정당식 사고를 가진 아주 오래된 당원들이 그대로 남아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공안통과 강력통 이 두 전혀 이질적인 두 분이 계속 이제 부딪혔을 때 아직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귀결될까 하는 것은 조금은 지켜볼 필요는 있다. 특히 토론이 이루어지고 협공이 나오고 뭐 네거티브가 진행되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뭐 중요할 것 같아요. 재밌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안통대 강력통. 강력통. 그렇지. 하나는 모태신앙, 하나는 그 모태 파이터? 그렇죠. 모태 파이터. 모태 파이터. 역시 신앙이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모태 쌍꾼이라고 되는데 또 언어십에 휘말릴까 해서 모태 파이터로 정리하는. 그렇죠. 더더욱 그 우리 거친 공세. 레드홍은 거칠고 더 오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지금 4대 투쟁을 하겠다. 이명박 박근혜 석방을 위한 가두투쟁을 포함하여 4대 투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뭐 거의 대한애국당 가서 솔직히 조원진 의원하고 당대표 경선을 갖다가 하는 게 낫지.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시장을 좀 살펴보자면 두 분은 과거 악연으로 또 화제가 됐던 분들인데 요즘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황풍이 공공의 적이 됐기 때문인 걸까요? 홍준표 대표가 사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문에 정치적 최정점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건 사실이죠. 2006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가 뭐 반값 아파트하고 국적법으로 뉴스메이커 중에 뉴스메이커였죠. 정말 시체말로 바람몰이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본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고 나서 MB를 굉장히 탓했죠. 아, 어떻게 날 갖다 이렇게. 버릴 수가 있냐. 버렸다기보다 챙겨주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뭐 지구당에 있었던 그 MB 그 사진을 떴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 본인은 정말 원내대표가 되고 2009년도에 1등 최고위원이 됩니다. 안상수 당대표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 네, 하나만 올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당대표가 못 된 거였죠. 그 당시 이제 순서대로 1, 2, 3, 4, 5등이 당대표 최고위원 분리선거가 아니었는데 그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뭐 하여간 자나깨나 안 지나서나 아침에 일어나면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이제 안상수 대표를 갖다 이제 비판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최고위원회가 이제 해산되다시피 해서 2011년 7월 달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서 꿈에도 그리던 정말 당대표가 됐는데 몇 달 되지 않아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하고 이제 저는 주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에 당대표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이건 뭐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 전날 밤에 3자회동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 당시 홍준표 그 당시 대표, 그다음에 김효재 정무수석. 김효재 정무수석은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뜻이기도 하다. 절대로 시장직을 걸으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해서 얘기가 다 된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그냥 저희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앙금이 진짜 오래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2012년에 재기를 하려고 합니다. 총상에서 그 당시 본인의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 민관식, 대한민국 제야 대통령 장준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홍준표. 성우가 이렇게 읊습니다. 그 동대문 지역구에 배출된 인물이 그렇다는 거죠. 그 네 분장에 홍준표의 꿈과 한과 모든 것이 다 서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정말 거기서 반전이 생긴 게 뭐냐면 성우가 그런 목소리로 정말 힘 있는 목소리로 근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착 이승만, 민관식, 장준하, 홍준표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송이 딱 뜹니다. 떴다 떴다 홍준표 나라라 홍준표 이거는 막 그 비장감을 갖다가 한 번에 무너지는 아니 홍준표 일대기를 써도 되겠어 우리가 시집골 상대 꿈을 그러니까. 꿈이잖아 아, 제가 지금 우리 저 레드홍 정치 스타일을 보면 이런 거예요 뭔가 비장한데 막 나라에 구해야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코미디가 되고 그쵸 뒷마무리가 사실은 이렇게 흐지부지해갖고 과연 요즘 말로 믹스앤매치 아닌가요? 계속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운전 처리가 미숙하고 지난번에 만담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길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었는데 계속 홍준표 대표 아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얘기를 제가 하려고 아니 그 캐릭터가 홍준표. 매력이 있긴 있어요. 그 얘기가 계속되는데 아, 저는 그 홍준표 레드홍이 동대문으로 오는 걸 굉장히 원하죠. 왜냐하면 아니 그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하시죠. 농담이에요. 자 이제 오세훈 아니,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있잖아요. 힌트를 해드릴게요. 그래. 예. 다시 계속 홍으로 돌아가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지난 7일 공식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죠. 향후에 오세훈 전 시장이 어쨌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 보세요? 저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관측을 했었는데. 우리 그 오세훈 전 시장의 목표는 이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 물론 좋은데 본인이 지난번 그 서울시장 무상급식 투표 걸므로써 서울시장 직을 버린 것에 대한 말하자면 이미지 세탁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당에 돌아왔으니까 조기 자기의 존재감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그럼으로써 이제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지 이기고 지는 것은 약간 부차적인 목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만둘 수가 없죠. 여기서 그만두면 잘못하면 정적으로 사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는 끝까지 갈 것이다 하는 거 보는 것이 맞고 네. 그 오늘의 오세훈을 만드는 사람이 참 뭐 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의 홍준표도 야, 이 간장 강정 나오셨네. 2004년 아마 1월 말인가 2월 초에 본인이 불출마 선언을 갖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마지막 판에 마지막 그 여의도 종로판에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만 한 2단 기사로 조그만한 기사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날 그날 제가 정치부장이었는데 기사가 국장이 기사가 없다고 일면 톱 없다고 계속 그냥 막 보채는데 그럼 뭐 당연히 우리 그러면 당연히 부장은 어떡합니까? 현장에 전화해서 야 기사 없냐
뭐 하고 있냐.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이 불출마 선언문이 너무 예쁩니다. 너무 굉장히 진지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보내봐.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4.5면 써. 그 오세훈 불출마 선언했다고 그 문장 그대로 써라. 왜냐면 4.5면 넘으면 톱만 되기가 힘드니까. 그 일면 톱이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날 모든 신문이, 이제 우리는 막판이니까 톱 기사만 쓰고 해설 못 썼는데 모든 신문이 일면 톱에 3면, 4면에 오세훈 스토리와 해설 기사가 들어가고 방송도 그날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 오세훈 씨가 나중에 오세훈 의원이 그 출입한 기자한테 아니, 내가 자고 나서 이렇게 영웅이 된지 나도 몰랐다. 심지어 오세훈 부인 누군가 하는 기사까지 났으니까요. 그다음부터 자기 전혀 생각 없이 사실 정치가 싫어서 안 맞아서 그만두려고 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제 오세훈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본인은 잘 압니다. 본인은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정말 민병도 부장할 때 고맙다는 말 전해달라고 했는데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전화해서 제가 직접 듣지 못했어요. 아니 이건 팩트예요. 맞아. 그러니까 석관에서 크게 쓰면 그게 선도 효과가 있다고. 우리 나는 해봐서 알잖아요. 같이 같은 때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둘 때까지 그 마음의 행로랄까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뭐 상의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아는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유명해진 것은 맞다. 사실 한 6개월 전에 이제 제가 그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그때도 계속 자기 정치를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불출마 선언문이 아, 진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심을 갖다 정치하면서 자기 토로하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이제 쓴 건데 어쨌거나 그게 하루아침에 영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자기는 정말 정치를 그만두려고 한 건데 갑자기 정치적 소명을 갖다 부여받은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낸 오세훈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타자로부터 만들어진 오세훈적 성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행보를 일로 할 거냐 절로 할 거냐 핵무장 하자고 하다가 박근혜 탄핵은 우리가 수용하고 가야 한다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번 그 전당대회에서 잘해갖고 2022년에 살아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해서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이 당면 그 절박한 목표일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시장을 그렇게 살렸다더니 이렇게 강력한 디스를 하시네요. 들었다 놨다. 합리적인 보수 이런 목소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황교안, 홍준표 이 두 분이 합리적인 목소리라고 보기엔 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들을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자유한국당의 그 당원 책임 당원의 70%가 지금 TK, PK에 몰려 있잖아요. 근데 그쪽 표심을 잡으려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자꾸 공준표 황교안 따라가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뭐 이미 저는... 게임 끝났다고 봐요 저는. 네.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에서 혁신에 실패한 거예요. 혁신의 가능성이 없고 바로 그게 확인되는 순간에 황교안이 호출된 거라는 거죠. 탄핵 총리인데 어떻게 정치를 할 수 있어. 그러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황교안이 있고 홍준표가 있고 오세훈이 있으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보면 돼요.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탄핵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홍준표는 애매모호합니다. 사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황교안은 아예 그냥 탄핵 총리였단 말이에요. 인정 못하겠다는 세력인데 이분들이 왜 자꾸 그러느냐면은 표를 가진 자유한국당에서 표심이 이미 그냥 다시 박근혜 정당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박근혜 당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호소를 하려면은 극우적인 걸 가지고 이쪽 표심을 공략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스탠스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뭐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석방운동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그거 바로 뭐냐면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제1야당의 이 전당대회 앞두고 여권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황나땡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이 되면 여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나돈다고 하거든요.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 여권에서 좀 여권 분위기를 먼저 좀 살필까요?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뭐 사람 이름 갖고 조어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이영자, 뭐 황나땡, 뭐 고소영, 유경수, 고소영. 네네.
그래도 아까 비디미는 괜찮았어요. 제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탄핵 총리가 어떻게 당대표가 돼? 그래갖고 그 당이 되겠어? 네. 그 당 무너지는가 망하는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탄핵 총리라는 걸 알면서도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온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뭔가 희망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 뭔가 중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그 탄핵 총리라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것의 결론이라고 봐요, 그 여론조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가 될 텐데,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과연 이것이 좋냐 안 좋냐 하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 총선은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대체로 총선은 회고투표라고 하잖아요. 리트로스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평가라고 하는데 더더욱 중간에 선거가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볼 때 만약에 민주당이 37, 자유한국당이 한 25에서 27이면 실제로 회고투표에서는 보수층, 고연령층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젊은층이나 진보층은 투표를 갖다 안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회고투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에 투표율이 높다는 걸 가정해서 보면 거의 사실은 2분포인트까지 와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황교안 총리가 된다는 거는 이쪽 젊은층들이, 진보적 유권자들이 긴장할 수 있는 소지를 갖다 준다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치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개혁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런데 탄핵 총리가 나왔어? 그럼 완전히 여기서 진다면 이 선거는 결국 시대를 갖다 과거로 돌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진보적 유권자층, 이 사람들을 갖다가 투표장으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가 된 것이 선거한 데 있어서 선거한 데 있어서 저는 사람 이름 갖고 이렇게 같은 얘기. 한국당 전당대회가 뭐 흥행몰이는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동이 하나 걸렸습니다. 전당대회 날짜가 이달 27일인데요. 2차 북미회담이 27일, 28일 이렇게 결정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 지방선거 하루 전에도 싱가포르 북미회담이 있었던 거를 상기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북미회담이 한국당 전대협과 감살하려는 저들의 술책에 불과하다라면서 약간의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거 전대 한 달 이상 미루자라는 주장까지 나왔고요. 또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갈 길은 우리의 갈 길대로 가야 한다. 룰이 정해지면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이 다른 반응을 보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위대한 용도력을 보는 거죠, 우리가. 트럼프한테 전화하고 김정은 딱 해가지고 그날로 27일로 하잖아. 진짜 막말로 해. 그것보다 저 이 여당을 도와줘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찰력이 그 발현된 국면이지. 근데 그건 사실은 뭐 좀 음모론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거지만 좀 지나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한국의 야당 전당대회 회방을 놀라고 그날을 잡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도 그 이 전당대회 날짜를 연기하지 않기로 한 거는 황교안 전 총리를 빼고 모두 나머지는 사실은 연기를 하자. 그렇죠. 그랬으나 사실은 명분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뭐 안 됐어요. 제가 봐도 진짜 작년에 그 지방선거 전날 하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하필 같은 날짜에 잡혔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뭐 같이 다 일을 해봐서 알지만은 방송 뉴스로만 얘기해도 앞부분에 한 10개 정도는 저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건 뭐 이슈가 묻히는 건 사실이나 승냥이 피어려다 호랑이 맞는다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보면 그 한 달 이상 늦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대관 문제 그 큰 데를 어떻게 바꿀 거냐. 큰 장소를 어떻게 빌릴 거냐. 그다음에 농협중앙위원회 전국선거가 3월 중순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이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도 선관위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손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더 큰 거는 바로 명분이죠. 그래도 공당에서 나를 정했는데 그것 때문에 날짜 미룬다는 것이 그 타당하냐. 빨리 지도체질 정비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가 이제 아마 저게 돼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근데 뭐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날짜를 공표하는 그 유니온 어드레스 할 때는 또 빨간 넥타이를 했더라고요.
좀 다소 다소 미안함을 뭐 표현한 것이 아니 지금 홍준표 대표 팀급의 그 막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소 미안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뭐 그런 반응을 아니, 저는 착하고. 오늘 저 오랜만에 저 민의원 만난다고 이 더불어민주당 색깔 양복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뭐 하여간 머피의 법칙 같이 돼버렸는데 지방선거나 뭐 전당대회나 근데 이건 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북미 프로세스를 전면 중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전당대회 이후 왜냐하면 그러면 4월 달로 연기한다고 쳐봐요. 뭐 네. 3월 말이나 그러면 김정은이 와. 그러니까 바로 김정은 와요. 아니 4월 11일에 임시정부 100주년 수립 100주년 뭐 북한에서 다시 임시정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김일성 보천보 전투가 중요하지만 한국에서는 지나간 100년 새로운 100년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4월 11일 이전에 뭐 3.1절부터 이 사이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다가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고 아마 또 되게 후속회담을 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또 그거 끝나면 또 무슨 이벤트가 없겠습니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전당대 날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량이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끝난 다음에 그때는 그 다음에 전당대 하면 되겠네. 또 어떻게 미뤄? 한국당 전당대회를 연기했는데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오면 전당대회 초대하면 어떨까요? 야, 역시 전략통. 역시 전략통이시네. 야, 저런 발상에 전환이 있어야 돼. 세상에 관심을. 굉장히 성공을. 세상에 관심을 바꾸고.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대치기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포용할 수도 있고. 아니,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안 오면 또 안 오는 대로. 뭐. 저 명분이 생기니까 얘기 되네. 김정은이랑 갈 것 같아. 우리 저 민 의원을 전략통이라고 그러시는지 오늘 아빠 상어 역시 다 오시네요. 자, 뭐 여권의 총선 전망도 한번 잠깐 짚어보죠. 청와대 개각과 맞물려서 장관들의 원대 복귀설 나오고 있죠. 예, 설 열흘을 지나가지고 집권 3년차 플랜과 맞물려서 지금 중폭의 개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출신 장관들이 2020년에 이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빼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대개 김부겸 장관, 김영춘 장관, 김현미 장관, 도종환 장관 정도가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1기 내각이 마무리되고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또 집권 전체의 어떤 운영을 갖다가 시간표를 생각하면 2기 내각을 갖다 출범시킨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2기 내각의 성격인 것 같아요. 되게 어느 정권이나 1기 내각에서는 정치인 출신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을 갖다 외부에서 많이 발탁하는데 2기 때 되면 되게 관료화된 경향이 있고 그 관료화되면 또 되게 정권이 표방했던 여러 가지 그 목표, 정책들이 이제 후퇴하는 그런 패턴을 다 밟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제 2기 내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당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 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의원들이 네. 개혁의 지속성을 위해서 2기 내각에 들어가서 일하겠다 하는 의사를 갖다가 비치신 분도 있는 것으로 그래요? 알고 벌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청와대에서는 지금 사람 검증에 들어갔을 겁니다. 일각에서 뭐 송영길, 안민석, 홍익표 의원 등이 뜻을 밝혔다.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던데 아닌가요? 그러게요. 뭐 언론상에 이런저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예.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뭐 언론상에 이런저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예.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본인들이 뭐 그런 자기들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고 내가 가서 일하겠다는 얘기가 실제로 밝히신 분은 언론에 안 나온 걸로 아직 확인이 안 된 걸로 네, 언론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의사를 비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여권의 PK 위기론 요즘 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또다시 조국 수석이 소환이 됐죠. 한 언론사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이번에는 100% 출마라고 보면 된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부산 출마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싣기도 했는데 네네. 조국 수석의 차출 가능성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친구분이시죠? 우리 분이. 네. 네. 저는 그 가능성 꽤 높지 않다고 보는데. 좀 전화해봐요, 저걸로. 일단 이제 그 조국 수석의 차출을 얘기하는 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제2의 문재인이다라는 겁니다. 원래 그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비서실장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약간 제2의 문재인의
모습이 좀 투영된 측면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그 PK 지역에서 갑자기 정치적 중요성을 띄웠던 김경수 지사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 PK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 그걸 누군가가 가서 다 잡아줘야 된다, 그런 필요가 생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PK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게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역 정당으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영남 지역에서도 PK가 TK와는 좀 다른 선택을 좀 보여줬단 말이죠. 네.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PK가 좀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만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냥 기존에 그런 후보를 내는 것과는 완전히 뭔가 좀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조국 차출론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보면은 그 지금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이 PK 지역의 그 지지율이 한국당이 민주당을 앞서는 것으로 이제 뒤집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PK에서 민주당이 석권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분위기하고는 지금 사뭇 달라진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최근에도 그 예타 면제 사업, 그 거기도 이제 여실히 드러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만 봐도 민주당이 얼마나 PK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또 후보도 좋아야 되니까 이제 조국 수석 같은 이렇게 이제 지명도도 있고, 또 최근에 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선방하면서 많이 그 주목을 받았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띄워줬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인물을 좀 내세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조국 수석이 그렇게 선뜻 나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총선에 PK 지역에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간다는 건데, 험지에 나가는 거거든요. 상당한 모험 정신이 필요한 건데, 조국 수석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이제 행보를 보면 이게 모험할 것 같지는 않고 꽃길을 가고 싶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거꾸로예요. 네. 꽃길이라고 안 갈 것 같고 당에서 정말 어려운 네.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 갈 친구예요. 저는 거꾸로 봐요. 그러면은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아니,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 학자다, 끝나면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부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험지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당에서 이제 너무 막 정말 우리 이거 아니면 개혁이 실패한다라든지 이런 위기의식이 고조됐을 때 외에는 얘가 나가는 상황이 저는 상상이 안 근데 가요. 근데 이제 결국 그 양반은 그런 자기 미학에 더 따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험지인데 당신이 꽃길만 가고 다시 서울대학교 돌아가서 교수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사방에서 압력을 가면 그래 좋아, 내가 한번 해볼게 하는 그런 그 뜻밖의 결기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아마 현실적으로도 그런 뭔가 새로운 이 카드를 내세워서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그 PK 그 이 기류를 다 잡기 어려울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PK는 사실은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데입니다. 유권자도 700만이 넘는 데다가요, PK의 향배가 사실은 최근 중요한 대선에서 거의 사실은 결정했었어요. 그러면 결국 PK 대전 앞두고 그런 험지 차출론이 이제 뭐 본격대도 되면 저도 나가는데 걸겠습니다. 가능성이 네. 있을 것이에요. 네. 총선은 뭐 지역 공약, 또 뭐 지역의 예산을 얼마나 많이 퍼봤냐.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인물 선거. 100% 인물 선거라고 바람. 하면 돼요. 네, 바람이죠. 바람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는 중심 깃발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장 깃발들이 있어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정치 지형이 이렇게 팽팽하다면 부산 경남이 쉽지가 않다는 거고, 부산 경남은 전체 선거의 요충지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긴장감을 갖다 형성을 해야겠죠. 그렇지. 회고 투표가 됐을 때, 중간평가 투표가 됐을 때, 문재인 정부에 가장 믿을 만한 개혁적 인사가 부산에 와서 깃발 꽂고 험지에 나오겠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말하자면 작은 대장 깃발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결집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상황에 불리하다, 녹록치 않다, 이런 경우 조국 수석이 조국을 위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혹시 연구하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아니,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서 바로 대충 나오셔서. 달래 전략통이라는 소리 듣겠어요. 그러니까 썰렁한 얘기인데.
오는 27일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납니다. 개최지는 베트남입니다. 북미회담 무대로 이 베트남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북한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사실 오랜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북쪽에서는 하노이를 더 선호하고 미국은 다낭을 더 선호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하노이를 원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도시잖아요. 하노이라는 것은. 이곳은 연출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 모양이기 때문에 유력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국교를 수립한 게 1950년이고요. 그리고 7년 후인 1957년에 호치민 주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동지적 관계로 발전을 하는데 특히 북한하고 베트남은 생각해보세요. 미국하고 전쟁을 해본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북한이 가장 선망하는 게 베트남일 수도 있어요. 왜냐? 미국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1978년에 이제 캄보디아에 폴포트 정권이 있잖아요. 그걸 베트남군이 들어가서 이제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때 폴포트 정권 친중 정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 그걸 비난을 했죠. 베트남의 캄보디아 친공이다 그래서 비난을 했고요. 그 이후에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 이후로는 그냥 공식적인 그 외교 관계만 있지 이렇게 실질적인 교류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 싸워서 이긴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도 미국이랑 싸워서 지지 않은 나라죠. 근데 이런 좀 뭔가 묘한 양국 간의 그런 뭐 이렇게 연결고리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뭐 되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자신감, 자부심, 뭐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미국과 관계 개선에도 20년 만에 이제 국교 정상화 시키면서 미국하고 지금 좋은 관계를 맺었잖아요. 미국도 북한에게 당신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장소.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또 베트남이 좀 편하죠. 그런 점에서는 같은 좀 공감대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점에서 베트남은 북미 정상회담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다. 그야말로 저희가 얘기하는 장소의 정치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기를 택한 그 아이디어는 참 그 절묘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싱가포르 같은 곳은 사실은 북한의 현실에 비추어도 그렇죠. 너무 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어쨌든 다시 저 미국과 그 관계를 그 이 정상화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될 만하고 앞으로 베트남의 모델을 잘 그 받아들여서 발전시켜 나가면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이후에 경제 개발도 해 나갈 수 있으면서 그 사회주의 체제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는 참 아주 적절한 여기를 장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베트남이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게 1995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20몇 년이 지났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베트남 가면 별로 차이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물고 사고 뭐 이러는 데서 체제의 차이 같은 거 못 느낀다는 거죠. 가끔가다 정치적으로 아 여기는 공산당이 뭐 지배한다 이 정도만 느낀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게요.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해외 투자가 미국이 제일 많았고 2위가 한국이었어요. 그만큼 한국이 베트남에 많이 투자를 했고 길거리에도 봐도 일본차 다음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게 현대 기아차거든요. 그런 것들을 김정은이 와서 보면 또 다른 느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싱가포르하고는 확실히 다른. 싱가포르는 먼 미래라고 하면 여기는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북한이 갈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싱가포르 있잖아요. 중국 모델에 대해서는 김정일도 여덟 번 가서 보고 김정은도 최근에 서너 번 가서 볼 정도로 이미 상당한 정도 학습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싱가포르 모델인데 싱가포르 모델은 어쨌든 체제 안정이라고 한 점 경제가 기적적으로 발전했다고 한 점에서는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평양과 개성과 해주, 남포를 갖다가 국제금융지, 국제관광지로 조성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기 가서 5만 명, 10만 명이 일을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평화협정보다 더 강력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자국민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고 북한도 그만큼 거기서 경제적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면 거의 물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싱가포르 모델도 계속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싱가포르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쫓아가기에는 너무 먼 거죠. 남는 게 이제 베트남인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 국가로 변화하는데 첫째는 국영기업을 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간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격 체제를 갖다 자유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이미 상당한 정도 사실은 민간기업도 생기고 장마당 경제에서 이중 가격 구조지만 시장 경제가 생겼는데
끝으로 대외 개방이 되어지만 자본 축적을 통해서 고속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 모델과 베트남 모델이 사실 거의 비슷하지만 베트남 모델은 외자를 많이 유치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외자거든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네 마리 용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한국. 다른 나라는 이제 우리보다 두 배, 세 배 더 성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브릭스 모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또 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빅스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빅스라는 게 이제 미국하고 대립했던 나라. 베트남, 이란, 이란은 이제 뭐 사실 다 결렬됐지만, 쿠바, 조선. 이렇게 빅스라고 한 그런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언을 해봤는데, 그 이란이 좀 안 돼갖고 좀 빡 바꿔서 그냥 베트남 조선 모델, 벤처 캐피탈리스트 VC 모델 뭐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장명서로요, 장명서.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의 그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라는 그 밑바탕을 마련을 했다면은 이번에 이제 2차 북미 만남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 조치와 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느 정도 주고받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의제들이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될 텐데 핵심은 뭘까요? 그 이제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내용 유일하게 좀 구체적이었던 것이 북한 내 미군 유해 송환. 요게 조금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었지 나머지는 추상적인 선언 같은 거였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노력이 뒤에 붙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인 수준으로도 뭐 굉장히 큰 평가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놔야 되는 부담이 양국한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청와대도 그런 바람을 아주 강력하게 입장에서 냈어요. 보면 베트남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을 내딛어주기 바란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의 발걸음이 있으려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상징보다 약간 더 나가는 정도 갖고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최근까지도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또 그런 가지고 트집을 잡고 서로 이제 불신의 골만 깊어질 수 있겠다. 그게 강도적인 요구라는 게 핵사찰 리스트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뭐냐, 그거 내놓으면은 니들 언제든지 타격할 텐데 우리 다 내주고. 근데 이제 미국은 거죠. 그걸 바라는 것이고, 북한은 이제 선 제재 완화 이거를 바라는 것인데 서로 이제 평행선만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타임테이블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이제 비건 대북 특사가 가서 적극적으로 한 것 같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느냐. 라는 점에서는 좀 우려가 있어요. 그 전에 이제 스웨덴에서 그 실무회담이 있었고 스웨덴에서 제가 볼 때 큰 골자는 거기서 정해졌다고 봐요. 거기서 스웨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그 내용을 이번에 비건이 가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협상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러기를 봐요. 바라는데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한국 사회를 걱정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물론 거기 그때 이제 뭐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라는 말을 뒤에 덧붙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럼 그 말은 뭐냐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굉장히 이 북미 정상회담에 굉장히 비판적인데 그 사람들한테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어쨌든 비핵화보다는 좀 더 쉬운 ICBM 포기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딜을 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몰 딜이죠. 빅 딜이 아니라 스몰 딜에 집착할 그럴 우려가 있다. 간단하게 보면 이번에 비건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젠가 포괄적으로 그 리스트를 내놓으면 되겠다 하고 과거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 발짝 양보를 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미래의 핵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의 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핵무기로 발전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군사훈련을 중단했고 저쪽에서는 실험을 갖다가 핵미사일 실험을 갖다가 중지하지 않습니까? 실험을 해야지 미래 핵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미래 핵에 대해서는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럼 남은 게 이제 현재의 핵 아닙니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영변의 핵 프로그램 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기타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이 작년에 김영철을 통해서 그걸 다 없애겠다. 플러스 알파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은
너희들이 상응하는 대우를 갖다 해주겠다는 것. 이것을 미국은 그동안 노를 했었는데 이제 동시적 병행적으로 가겠다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동시적 병행적 현재의 핵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건데 그 포괄 범위는 서로 상응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 그런데 예. 큰 원칙은 지금 과거의 핵은 일단 유보하고 미래의 핵은 일단 반 해결됐으니 현재 핵을 갖고 빅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선 이제 경험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여태까지 만들어졌던 수많은 10여 차례에 가까운 이 핵과 관련된 합의들이 무산됐던 경험 때문에 지금 미국 국민의 57%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의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노골적으로 불신을 표시하고 있고 더 이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미국은 항상 밑에부터 실무적으로 다 다져 올라가서 하자는 것인데 거꾸로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도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북한은 우선 시간이 있어요. 임기에 구애받지 않아. 그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흔히 얘기하는 살라미 전술이라는 걸로 잘라서 조금 양보하고 얻어내고 조금 양보해서 얻어내고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의 단계에서마다 북한이 요구를 할 거라고 그런 총괄적 합의가 이번에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신감이에요. 지난번 싱가포르 정상회담 할 때도 사실은 그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매우 충동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연합훈련 중단 같은 선물은 사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턱 내놓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유니언 어드레스 하기 전에는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여론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CBS 2월 5일자 여론조사를 보면 두 번째 북미 회담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냐 나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굿 아이디어가 78%, 배드 아이디어가 22%입니다. 이렇게 확 변했다는 거죠. 일단 북한도 이제 과거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북한이 그냥 살라미 전술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북한이 통으로 변했다고 봐요. 굉장히 크게 변했다고 봐요. 북한이 경제 제일주로 간 겁니다. 핵경제 병진 노선에서 이제는 경제 제일 노선을 바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재래식 무기는 도저히 한국하고 미국을 대응할 수가 없다.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핵이다. 핵을 갖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안전을 확보됐으니까 이제 경제로 가자. 이것을 갖다 계기로 해서.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봐요. 아까 그 저 CBS 여론조사 결과 뭐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유니언 어드레스 잠깐 듣고 미국 사람들이 그 좋으냐 나쁘냐 인상기 비판한 여론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 아직도 미국 조야 싱크탱크 그다음에 국회 그 주변의 이런 곳에서는 아직도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거는 그건 뭐 분명하거든요. 그 요번에 그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방위비 감축 문제 논의하다가 지금 불거진 미군 그 제2사단 1여단 4,500명 미국 본토로 귀환한 다음에 안보냄으로서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는 의회 저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선물을 덜커덕 내놓는다든지 그런 면에서 이제 중재 역할을 넘는 이런 건 안 된다. 저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저희가 입장을 정해서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나지 않는 그런 그 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자꾸 감축할 거다. 그건 정말 김정일, 김대중 회담에서 합의한 바. 주한미군은 동북아 질서 유지군이라고 합의한 바. 이것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김정은도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했고 최근에 트럼프도 유니언 어드레스 직전에 주한미군 철수는 철자도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 그것이 한국의 방위를 갖다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한국의 방위를 갖다 위해서 있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주한미군은 중국 포위를 한 데 있어서 미국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 지금 태평양 인도 함대 사령부도 만들고 태평양 인도 전략으로 전략 자체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일본, 호주, 인도를 갖다 동맹국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데 이 상태가 10년 이상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에 자기들이 함대가 나갈 수가 없다고 볼 정도로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큰 함대가 있는 평택함대 여기 숫자를 줄인다고요? 제1열도선, 제2열도선에서 싸우고 인도 태평양 전체를 포위 전략을 세우면서 중국의 목 밑에 가 있는 평택 함대를 줄여서 철수한다고요? 이건 넌센스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네, 카드라는 거죠. 우리가 예. 거기까지 얘기가 이제 진전이 되면은 뭐 예. 너무 많이 나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우려라는 게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과거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역사 뭐하러 배워요? 여태까지 그런 말하자면 통 큰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이행이 안 돼서 좌절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가시적으로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제한다는 게 실제로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요. 아, 예. 다만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정비가 돼서 서로 말하자면 말 대 말이 아닌 행동 대 행동으로 연결이 되고 선순환하고 서로 못 믿겠으니까 중국으로 오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이동관 수석께서 짚고 넘어가야 할 많은 요소들을 얘기해서 저는 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가장 그 비관적인 시나리오, 회의적인 가정을 갖다 두고서 살펴봐야 한다 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미국에 조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한국의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플라톤이 왜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과거 동굴의 우상에 갇혀있는 지점이 있다. 과거는 맞아요. 북한이 정말 살라미 전술을 썼어요. 그 북한의 외교는 뭐 그런 점에서는 역설적으로 뭐 세계 최고라는 뭐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북한이 갖고 있는 노선과 그 절박함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번 만남으로 인해서 두 정상이 과연 세계의 평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베트남에서 열릴 북미 2차 핵 담판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정부 주도의 첫 노사정 상생 모델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4년 7개월 만에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광주시에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성사를 시켜냈습니다. 여러 차례 이게 되려다 말고 되려다 말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최대 12,000 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식장 진입을 시도하는 현대 기아차 노조원들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광주형 일자리가 도대체 뭐길래 하시는 분들 계셔서 좀 핵심 개요를 우리 장 변호사님이 좀 짚어주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주시가 현대차로부터 지분 참여를 받고 그 회사에서 현대차의 소형 SUV를 연 한 10만 대 정도 만드는 그런 일자리 회사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거기 핵심은 인건비 구조를 낮게 가져가겠다. 나머지 그 뭐 의료나 그다음에 주거, 교육, 보육 뭐 이런 것들을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든 겁니다. 만약 그 계획과 그 청사진대로라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 이후에 광주에서는 뭐 축제 분위기는 당연하고요. 사실 이 광주에서는 청년들이 200만 원 이상 월 200만 원 이상 일자리 갖다 구하기가 거의 그렇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 초임의 연봉 3,500이면 300 가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 임금으로 치면 30년 동안 만약에 사회주택을 갖다 그냥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는 3억 원의 추가 연봉 수입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린이들 유치원을 갖다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또 의료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할 때 실질 임금으로 보면 3,500 플러스 한 1,500 보면은 5천만 원. 5천만 원이거든요. 5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소득 분위로 볼 때 상위 30% 안에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군산이랄지 거제랄지 포항이랄지 경주랄지 구미에서 우리도 광주형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정부에서는 두 개 지역에 구상을 갖다가 얘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확산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은 경제 활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게 장밋빛 환상에 지금 젖어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점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광주 같은 경우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임금 깎은 거거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슈투트가르트에 뭐였냐면은 노조에서 먼저 제안한 거거든요. 일자리 없애겠다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이익을 갖다 감당하겠다. 하지만 조건을 거는 게 뭐냐면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코스트 다운. 혁신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신제품, 그다음 시장 전략, 그거 개발을 해라. 그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지역 주력 산업을 하이테크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 건 안 보여요. 자, 지금 진 교수님 먼저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과제와 한계를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열쇠들, 과제들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노동계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한국에서 자동차 산업 포화 상태다. 판매 부진으로 가동률도 저하되고 뭐 인접한 군산 GM 공장 놔두고 새로운 완성차 공장 짓는 것은 자동차 산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것이다. 뭐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 공장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1회차 경쟁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갔던 다른 제조업 공장들이 국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광정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왜 저희가 자꾸 어떤 이 새로운 상황이 바뀔 때 그걸 제로섬 게임으로 보면 안 되느냐 하면 더구나 이것은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건 그 국제적 산업이에요. 우리 국내만을 놓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뭐 여당 대변인 같으네. 근데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된다 이거 내 얘기는 여야를 넘어서 이렇게 거지는 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그 울산에서 이렇게. 지금 제일 걱정이 사실은 우리가 그럼 생산하는 그 소형차는 어떻게 되나 그 시장 잠식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울산은 수소차 전진기지로 발전적으로 만들어 가자는 바로 이거다. 뭐냐? 더 업그레이드해서 국제 경쟁을 해서 지금 세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쪽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저기가 하면은 내 물건이 뺏기고 저기가 싼 임금 자리가 생기니까 내 저 월급 깎일까 봐 걱정하는 이런 것 폐쇄적인 사고는 정말로 우리의 네. 한계상 돌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는 예. 것이죠, 이거를. 예. 그럼 그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용섭 그 광주시장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광주에서 생산할 차종은 수출이 주가 되는 경형 SUV인데 이것은 현대차 그 울산 공장에서는 애당초 생산 계획조차 없던 차종이다. 그렇죠. 또한 울산 공장 물량을 다른 지역으로 빼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울산 경제에 영향 미치는 게 미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분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가능성을 없애지 못해요. 예를 들어 SUV인데 수출이 잘 안 돼. 공장 돌릴 수 없잖아요. 저쪽 라인에서 이걸 빼다가 얼마든지 옮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업은. 그러니까 광주시장님이 그럴 리 없다라고 얘기한다 해서 그 안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유턴하는 문제도 그렇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외국에다 공장을 짓는 건 말이죠. 거기 노동력이 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는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짓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이 왜 그럼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요. 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한 거지. 그럼 거기 있는 기업들이 일로 오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 논리로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근데 압박을 가하는 게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에 나가게끔 계속 이걸 상향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향 압박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저는 좀 동의하지 않는 게 어차피 자동차 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이제 순간에 와 있어요. 그럼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이 세계 상위권이 아닙니다. 하위권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수소차 경쟁력은 세계 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수소차에 갖다 우리가 집중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지 거기 무슨 지금 임금을 갖다 하향 그 평준화하는 것으로 자동차 산업이 생존할 수 있다고 현대차도 판단하고 있지 않고 또 정부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랑 쉽게 말하면 여기서 그 일자리하고는 연동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용섭 시장이 말한 대로 광주의 그 소형 그 경차 SUV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10만 대가 나올 수가 없겠죠. 7만 대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도랄지 이런 나라로 우리가 진출을 갖다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갖다 만들어 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독자 생존 모델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 5년 내에 자본금 깎아먹고 말 것이다. 또 반면에 현대차는 수소차로 세계에서 가장 상용화가 앞선 국가가 되겠다 하는 판단은 그 노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 길이 생존의 길이라고 봅니다. 사실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것이 임금의 하향 평준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임금 기업 유치 경쟁으로 결국에 노동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이 광주 일자리가 표류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제 그 임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초임 기준으로 주 44시간 근무했을 때 3,500만 원인데요. 여기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제 3,500만 원인데 지금 기존 자동차 업계 평균 연봉이 뭐 9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반값 일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임 연봉 대 초임 연봉으로 비교만 해보면요. 현대자동차 초임 연봉이 한 4,400만 원 정도 된대요. 사무직인 경우에. 생산직인 경우. 생산직은 5,500. 네. 그렇게 보면은 9천만 원 대 3,500만 원은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비숙련 노동자의 초봉을 놓고 비교를 그렇죠.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한 60%? 예. 네, 절반이 넘어요. 한 70%까지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런데 복지 지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숙련 노동자를 또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분들은 더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이렇게 저임금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임금이냐, 저임금 공장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통계청이 이제 지난 1월 달에 2011년 임금 근로 일자리별 소득 보수 작성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은 287만 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노동자 초임 연봉보다 한국의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이 더 작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수준을 보면은 결코 저임금 일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교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현대차라든지 이런 저의 신입 사원들의 임금과 비교해서는 사실 저임금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임금을 다운시킨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는 더 이상 노동 착취 이런 것에 의해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다른 방법을 찾게끔 일종의 조정을 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 그 정책 기조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가 제가 조금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제 정의당 정책위원회 입장과 같은 건데 근본 취지인 어떤 적정 임금, 뭐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연대적 개선과 같은 4대 핵심 그 원칙이 실종됐다. 광주형 일자리에.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 그런 점이 아쉽긴 합니다. 노동이사제랄지 또 원하청 관계를 갖다가 기존에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닌 보다 수평적인 관계,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울산 수준의 월급을 갖다 주고 공장을 갖다 새로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울산형 공장 월급 갖고는 새로운 공장을 갖다 짓겠다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는 광주에다가도 울산과 똑같은 임금을 주는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진단부터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저는 광주 같은 경우에 고용 비율을 보니까 대기업 고용 비율이 딴 도시보다 높더라고요. 25%예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16%니까 9%나 높은 거죠. 그런데 광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88%밖에 안 돼요, 전국 대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광주의 고용 문제는 대기업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쪽에서의 생산성을 올리는 게 과제인데 그게 아니라 그 대기업, 멀쩡한 대기업의 약간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만들겠다라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디자인 자체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자동차 산업의 문제가 뭐냐. 임금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깎아야 된다. 그다음에 일자리는 창출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정책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런 부분을 전혀 도외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없는 지금 산업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깰 수 있는 뭔가를 다른 시도를 하자. 이게 이번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일자리예요. 시도가 아니라 다른 시도를 하는 게 낡은 시도를 다운그레이드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절박한 창의력 상황이에요, 자체가 지금. 정치적 창의력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정치권에서 말한 일자리 창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게 합쳐지면서 이상한 형태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적정 임금인가. 그건 적정 임금이 아니에요. 고임금이지. 자기 생산성, 자기 가져가야 할 목보다 더 많이 가져가면 그게 바로 기득권 세력의 지대추구라고 하는 그와 아무것도 다를 게 없다고. 왜 자꾸 현대차 비중이 떨어지냐면 이게 반드시 수입차의 국내 시장 공세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고임금이 그대로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불만이 깔려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임금 깎아가지고 무슨 그 청사진 없이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냐는 반론에 대해서는 조금 수긍하게. 네. 그 고임금이라는 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도 자동차 산업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 특근이니 뭐니 연장근무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걸 딱 도외시한 다음에
그냥 높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생산성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산성 뭐 그 각 공장을 비교해 보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도요다나 유럽의 폭스바겐 공장보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높다.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그 임금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독일 노동자들 얼마 일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줄 아세요? 아니, 생산성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다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몇 건 임금 대비 이건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임금을 깎는 게 아니라 임금을 더 주더라도 아니, 그 위에 분자를 더 크게 만들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그 명제예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근로시간과 해서 시간당 근로시간이 얼마인가 그다음에 이걸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뭐의 문제인가 이걸 따져봐야지 무조건 임금 깎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자꾸 임금을 깎아내리기 위한 거, 그런 어떤 일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적정 임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 임금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그것을 만약에 현대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는 정말 맞지 못해서 그렇죠. 몇 년을 갖다 맞지 못해서 하다가 지금 결국 마지막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2대 주주로 들어온 것이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말 그 부분인데 현대가 좋아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지 못해서 끌려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수주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일감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현대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현대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재미없으면 그냥 철수해버릴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 현대라고 하는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둔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하는 순간 굉장히 사회적 큰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 모델이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과 다른 지역 확산돼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지역과 다른 산업에서는 이것이 성공적인 모델로 발전을 해나가는데 현대는 적절히 눈치만 보고 있다가 설수한다? 그것이 과연 현대가 감내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는 그 경쟁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하면 매출이 접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할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경영혁신을 통해서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현대차로서는 또 갑자기 현대차 대변인 비슷하게 현대차로서는 경량차, 소형차 이쪽을 한국 시장을 중국차한테 잠식당할 겁니다. 수출은커녕. 예, 올해부터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업을 통해서 그런 중견기업을 만들고 이것이 사실 정책의 기본 방향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러나 그 과정을 메꿔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지금 안정적인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대기업과 어떤 상생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아빠 상어 민병두 뚜루뚜루로 시작하면서 예 함께 토론을 해봤는데 외부자들은 민 의원님 처음이셨죠? 예, 처음.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 예. 사실 이렇게 커튼 밖에서 보는 정치하고 커튼 안에서 보는 정치는 굉장히 달라요. 근데 커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놓치는 게 있죠. 외부자의 시선 갖다 놓치게 되죠. 자기 논리에 함몰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외부자의 시선으로 다시 제가 서 있는 정치를 갖다 돌아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었나요? 아니요. 부끄러운 코멘트 했어요. 아니 그 뒤에 뭔가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고.